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31일 8월 마무리하는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K가 10일 정도 쉰 이후에 방송 재개장했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시장 반등했습니다. 자, 과연 이 타이밍도 여러분들 우연이었을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고요. 그거 차치하고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여기 3180 저항권인데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종가까지도 기관은 플러스였습니다. 여기를 보면 되죠. 자, 코스피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다가 종가에 기관 물량 확 던지는 걸 외국인이 더 땡겨서 받아서 1조 1750억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쌍끌이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를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주요했고요. 자, 이제 크게 하락했던 부분 저항을 한 두 번 정도 받은 상황에서 20일 돌파까지 해내고 120일도 돌파해낸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오늘 어느 정도는 종료 전까지는 유입이 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20일 돌파하는 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 매수 들어오니까 시장 양호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기쁜 날이고요. 닥터K는 이날 모든 주식을 다 던졌었어요. 그리고 인버스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수익도 났었고 또 오늘은 완전 스위칭 해버렸습니다. 인버스 다 던져버리고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또 퍼펙트하게 다 수익이 나버리는 7종목을 추천했는데 7종목이 다 수익이 났다 이거죠. 무슨 종목들을 수익 났는지 아침에 여러분들께 셀틴 헬스케어 관심있게 봐라 말씀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죠? 셀틴 헬스케어 2.4% 상승. 자, 장 후반부에 셀트리온도 매수하자마자 올라가고요. 자, 카카오 아침에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침 방송에 여기 보면 떡하니 카카오가 펼쳐져 있거든요. 카카오 2.3%. SK케미칼도 전일 매수했다.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다 말씀드렸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몇 종목 더 있는데요. 자, YG 플러스 전일 매수했다 그랬는데요. 5.18% 상승합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도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이니까 매수하자마자 2.3% 상승합니다. 장 초반에는 보합권이었죠. 자,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2차전지가 오늘 강세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추세 돌려내는 초입이니까 못 갈 거 없다. 매수. 퍼펙트.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반등을 해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매수할 때는 편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위에 저항들이 많거든요. 하이닉스도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추세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팀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 가지겠다. 그렇게 포트 재편입을 오늘 아주 재빠르게 편입을 했는데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니까 상당히 기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여러분들께 이제 추세 돌려냈으니까 여러분들께 매도 의견이 아니라 매수 의견 계속 제시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닥터K 방송을 계속 중점적으로 들었던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 이제 레키로나에 대한 이슈가 점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요. 백신의 중요성보다는요.
치료제의 중요성이 좀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셀티온 삼형제가 호주 등등등 여러 나라에서 점점점 긴급 사용 승인도 획득해냈고요. 여러 가지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는 바 셀티온 삼형제 관심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티온 헬스케어가 현재 타이밍에서는 가장 접근할 만하다 말씀드렸고 셀티온 헬스케어가 2.4% 올라가고 있고요. 셀티온 제약은 먼저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중간한 위치니까 셀티온 제약은 일단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셀티온 제약은 좀 내려오면 편입 해볼 생각이었는데 위에 떠 있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에 셀티온 헬스케어가 먼저 가는 걸 보고 셀티온도 따라갈 것이다. 매수 의견 이후에 다시 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생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유료 채팅방에서 말씀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국내 백신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했고요. 조정 좀 받았고 20일 인근에서 반등하는 상황에서 SK 케미칼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권. 그러면 여기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매수. 자, 매수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러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자, 우리나라 성장성으로 봐서도 카카오만한 종목은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기다려왔던 매수 포인트 나왔기 때문에 매수. 어저께 매수에 들어갔고요. 오늘 추가 매수 이후에 상승합니다. 아마 추가로 상당히 양호하게 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기관에 우린 쌍끌이 매수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에 많이 예전부터 투자해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에 순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물론 추천한 적 있어요. 추천한 적 있습니다만 추천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손절도 할 부분 손절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추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일단 제약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이런 섹터가 훨씬 더 강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투자금이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은 한정되어 있는 바 자, LG와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추세 다 무너졌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화재 이슈 있기 때문에 LG화학 아닙니다. 여기 앞에서는 맞다 그랬어요. 무너지면요 던져야 되죠. 자, 삼성 SDI도 계속 관심 있게 보자 그랬습니다만 삼성 SDI 어중간한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때는요 보스크 케미칼을 선택했다. 추가 상승할 때 훨씬 더 양호하게 갈 수 있을 가능성 높다. 상대적 탄력이 더 좋을 가능성 높다 이거죠. LNF도 60일 인근에서는 6%대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중국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아이돌 팬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규제하겠다 했습니다만 자, 갈 종목은 갑니다. 중국이 물론 큰 시장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K-POP 시장은요 중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바. 자, YG 플러스 21근에서 매수 의견 퍼펙트 5% 올라갑니다. 자, 하이브 좀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JYP 조정 받았고 반등권이긴 합니다만 SM YG 엔터 자, 닥터K는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 YG 플러스를 계속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고요. 24%의 수익도 나왔던 종목이고 이 박스권에서 매매를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지지권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반복했다면 수익 많이 취할 수 있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Traffic 우리 여기에서 매수 의견도 드렸는데 결국은 오늘 날아가요. 그죠? 상당히 남북 경협 관련돼서 S-Traffic도 좀 가벼운 종목이라서 제가 유료 채팅방에만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S-Traffic 날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왜 잠깐 뜸을 들였냐 하면요. 보고 계신 분좀 계신데, 그냥 채팅방은 채팅 창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혹시 또 에란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켜본다. 자, 여러분들 물론 TV 보시거나 유튜브 보실 때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거 좋습니다만, 생방송의 장점이 뭡니까? 쌍방향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하시면 전더 좋겠다, 고맙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오늘 미국의 선물이 장중에 상당히 초반에는 하락했다가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과도 오늘 시장이 같이 반응을 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과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잠깐 한번 챙겨 보자면요, 다우존스가 신고가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조금 처졌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시장들은 신고가 권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보시면 신고가 인근에서 그냥 적절한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앤드 아시아권은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상해 종합 크게 밀렸다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 돌려냈어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하게 된다면 상승 추세 초반입니다. 이제 초입이에요. 항생은 아직까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자, 대만이 먼저 돌아서고 있어요. 대만과 우리나라 궤적이 비슷하다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대만 다 돌려냈습니다. 이제 추가 상승한다면 양호해지고 있고요. 니케이도 이제 뭐 하락 추세에서 저항에 좀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대만을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대만과 우리나라 궤적이 비슷합니다. 환율도 크게 밀렸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 오늘 기관외국인 쌍끌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가까지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였는데 종가에서 오히려 외국인 더 받아줬다. 이거는 더 바람직하다 할수 있겠죠. 위로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권역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다면, 이 개인 투자자처럼 1조를 매도하는 이 반대로 하는 이 행태를 보였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공부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궤적과 같이 하라. 그 궤적을 참, 초반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하기 힘들었겠습니다만, 그죠?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경험이 쌓이면 유추할 수 있다. 닥터케이는 신용 포함해서 200%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매수 풀 베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쫙 올라갑니다. 그죠? 자, 믿거나 말거나. 그죠? 자, 건설주 이야기해 주시는데, 건설주는 여러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 늘리겠다 하니까 참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시장이 참 그리 녹록한 시장은 아니다, 그죠? 크게 밀렸다가 급반등하고 또 급등했다가 크게 밀리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상당히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건설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면요, 이렇게 밀리다가 갑자기 급등합니다. 이거 과연 잘 따라잡았을 수 있었을까? 그죠? 쉽게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호재다. 외국인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1조 1700억, 기존에 여기 보면 없어요. 이렇게 강하게 매수해 들어왔던 부분 없다. 그리고 하나, 소설을 써보자면요, 외국계 헤지 펀드가 아시아권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자, 조금 속된 표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돌림방 놨다. 자, 뭐? 돌림방을 놨다. 자, 먼저 놨던 대만, 그죠? TSMC, 먼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한번 따놨고요. 홍콩으로 갑니다. 비슷합니다만.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박살을 내면서 밑으로 조지면서 적절히 이제 챙길 거 챙겼으니까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헤지펀드는요. 길게 끌고 가지 않거든요. 적절히 취할 거 취했으면요. 빠져나가거든요. 자,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자, 대만에서도 그랬고요. 홍콩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도 자, 먹을 만큼 먹었다 이거죠.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돌아서고 있고 미국이 신고가 권역이니까 자,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면 밑으로 이제 빠지기보다는요. 여기 아주 중요한 권역이었어요. 줄을 딱 꺼놨잖아요. 여기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장대 양봉으로 뛰어넘는 시도가 나온다는 것은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몬티 님이 3200까지 지금 왔죠? 오를까요? 아니면 폭락할까요? 폭락하기보다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시장에 아주 중요한 잣대를 보자면 환율과 그죠? 외국인 기관 수급인데 환율은 고점 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으로 더 깨면 더 베리 굿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미친 듯이 들어와서 1조 2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론 여기 60일도 있고요. 위에 올라가면 또 조정을 받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때 상승 강하게, 조정은 좀 가볍게 이렇게 받다가 또 추가 상승. 또 조정을 받아도 여긴 지켜내고 이렇게 가는 시도가 나오는지, 그때 외국인이 계속 매수에 들어오는지, 기관도 제법 사들었는데, 연기금도 제법 사들었는데 같이 순매수해주면서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자, 몽이님도 반갑고요. 자, 상당히 시장이 크게 흔들리다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K가 오늘 신용 포함해서 200%의 매수 포인트를 매수를 제시했는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과연 우연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시했던 종목들 부침은 있었을 줄 몰라도 거의 다 올라왔다. 그죠? 거의 다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했던 셀트리온 삼행제 자, 추세 돌려내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게 밀리기보다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SK케미칼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괜히 엉뚱한 삼성전자 저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올라가야 성공인데 빠지니까 손절입니다. 그렇죠? 손절. 여기에 목매달고 있는 것보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순당 종목 상담 들어왔는데요. 단가 비중 남겨보세요. 국순당 죄송합니다. 국순당이면 술이잖아. 그죠?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오늘도 이렇게 우린 그죠? 가사가 틀렸어요. 그죠? 국순당 술. 근데 가능하면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라. 9300원이면 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순단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제가 얼핏 생각해도
국순당에서 뭐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술. 술 만드는 회사인지는 알겠어요. 그죠? 하이트 진로라든지 이렇게 명확한 브랜드가 안 떠올라요. 그냥 술 만드는 회사인지는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 가능한 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여기 보면요. 기관 관심 없어요. 외국인도 관심 없어요. 9천짜리인데 뭐 매수 들어봤자 만주 9천만 원 아닙니까? 이건 매수 들어왔다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매수하시는지 몰라도 자, 일단 저항은 만원권입니다. 여기 만원권 올라가면 적절히 아, 밀린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시면 되고, 이렇게 밀린다 싶으면요. 지금 추가로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면 저는 크게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밀린다 싶으면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길 저는 권유드립니다. 더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더 액티브한 종목을 찾으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한 2주 가까이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방송 5년 만에 2주를 쉬어본 적은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0일 정도인데요. 처음입니다. 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주말에도 방송을 켜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분야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뭔가 임팩트 있는 뭔가를 제시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해필 오늘 방송을 켰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만 오늘이 어느 정도 그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방송을 새롭게 다시 재개하고 우리 팀원들에게 매수 의견, 그동안 좀 쉬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인버스 위주로만 들고 있었고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어저께 처음 샀어요. 올라오는 동안에 주식이 올라온 종목도 있습니다만 쌤쌤이에요.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 밀린 종목이 그냥 적당히 원위치, 밀렸던 여기 원위치 오는 정도였지 뭐 크게 강하게 갔던 섹터는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요 파리. 자, 다시 한번 더 우리나라 시장 기관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오늘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현재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양호하게 가고 있는 바, 아시아권은 조금 갈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 상승할 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오는지, 선물 매수 외국인이 해 들어오는지 잘 챙겨보시고요. 오늘 1조 던지는 개인에 포함되지는 마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방송 안내해 보시면요. 링크 걸려 있습니다. 자, 수익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료 회원 모집 절차 나와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 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Nobody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